탄핵 세력 전면 진출이 의미하는 것. 김무성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 취소 움직임.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 내정설이 6일 전에 나왔었죠. 민주평통을 김무성, 석동현이 이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참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석동현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의 대표 변호사예요. 여러분 수석 부의장이 말이 부의장이지 사실 의장이거든요. 민주평통의 공식적인 의장은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의장이 대통령이고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이 대표고요. 이 수석 부의장이 부총리급입니다. 장관급보다 더 한 급이 높아요. 사무처장은 차관급이거든요. 엄청난 직책이죠. 이 민주평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묘한 조직이에요. 헌법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의장이 되는 거고 수석 부의장이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주평통이 간단한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등장한 것은 전두환 정권과 함께 사실은 등장했거든요. 87년 헌법이 있고 나서 한 차례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민주라는 단어를 올렸어요. 우리나라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주평통이 자유는 빼고 민주, 평화, 통일 이렇게 되면서 묘한 그런 기분을 줘요. 지난 정권의 민주평통은 거의 좌파, 좌익 인사들만 거의 포진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정도였거든요. 민주평통은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 오피니언 리더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초대되는 굉장한 조직입니다. 사실 2만 명의 조직인데 전 세계에 민주평통 위원이 있는데요. 이 2만 명이 감남을려가 아니라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소위 말하는 지도급 인사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회 지도급 인사 2만 명을 장악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김무성 그리고 그 밑에 석동현 참 묘한 그런 인선이라고 할 수 있죠. 탄핵의 주범은 누구인가? 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환기의 한국 탄핵의 주범은 누구인가? 제가 여기서 주범을 그때 당시에 누구로 주목했다고 생각하세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고든창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한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반역자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역자. 네.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의 주범은 한교안 대표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이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또 들어보니까 논지는 좀 간단했어요. 대통령이 기소될 때 그것을 최종 결재를 누가 했냐, 그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냐. 그때 결재 라인에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이상은 총리가 결재 라인에 있었고 총리가 그러므로 책임이 있다 이런 논지인 것 같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대행으로서 한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탄핵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교안 대표를 정치적으로 지지한다거나 그런 것을 표명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검찰 기소에 대해서 결재권자였다. 그건 뭐 누가 들어도 진지하게는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형식적으로 결재 라인에 있었나 실제로 결재 라인에 있었던 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누가 최고 지위에 있었나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권력을 갖고 있었나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도기, 전환기 아니면 이런 그 비상시에는 누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그 당시에 권력을, 대통령의 권한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절반이, 과반수가 합의를 하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고 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대통령의 권력이 멈춥니다. 그럼 탄핵의 주범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기준을 탄핵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결단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무성 의원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탄핵에 관련돼 있는 법적인 책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헌법만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헌법 65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불신임되고 대통령 권력이 멈추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의결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 물결을 결정적으로 무시한 것은 언론이었죠. 국민들이 구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게 탄핵의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 겁니다. 84조는 외환, 내란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웬만하면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는다. 소추라는 것은 수사와 기소인데 소추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 그걸 무시하고 심지어는 특권까지 받겠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다 던져버렸죠. 대통령 보호장치인 헌법 84조를 기권해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다. 법적으로는 또 하나는 한국 헌법의 가장 특이한 면은 65조에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84조와 65조가 되게 핵심이다. 특히 65조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탄핵 제도인데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사실은 권력이 없어집니다. 멈춥니다. 국회가 굉장히 센 거죠. 이게 바로 내각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핵 세력을 굳이 분류를 한다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탄핵을 가장 완강하게 선전선동까지 동원하면서 했던 세력은 종북 세력이겠죠. 범좌파는 모두 똘똘 뭉쳤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도 불과 몇십만 명 남기고 모두 탄핵에 동조를 했죠.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탄핵 세력의 핵심 인물이 김무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김무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무성 씨가 탄핵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탄핵 세력은 강범위하고 심지어는 뭐 선전선동에 의해서 전국 95%가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탄핵의 실질에 들어가면 저는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봅니다. 탄핵은 부당한 마녀사냥이다. 저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최서원 씨라는 존재가 상당히 가려져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드러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숨은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뭐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서원 씨가 돈을 가져갔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비서인 건 틀림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도움받은 것 이런 거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존재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게 탄핵이 되는 이유는 전혀 아니죠. 비선 실세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선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비선의 존재가 있다고 해서 탄핵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죠. 실제로 탄핵에 힘을 합한 소위 말하는 탄핵 세력들의 마음속은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이 탄핵을 꼭 하자 해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김기춘, 김관진, 남재준 등등 많은 애국자들이 사실은 부당하게 감옥에 다 갇혔고요. 수십 명이죠. 전 국정원장 다 해서 사실 최서원 씨도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면 최서원 씨도 나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소위 말하는 부총리급의 헌법 기관에 탄핵의 주범인 김무성 씨가 거론되었고 그게 좌절될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김무성이라는 인물이 지금 몇 년을 기다려서 이제 복권을 시도한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향한 전쟁이죠.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총선을 두고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세력이란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딥스. 딥스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참여하면서 배후 조정을 하는 인물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기득권 세력이죠. 우익 딥스는 존재합니다. 그 우익 딥스 중에서 가장 공개적인 인물이 그래도 김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딥스들, 탄핵의 주범이 있고 유승민을 중심으로 하는, 유승민과 김무성은 같은 세력이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유승민은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좋게 포장해서 말하면 더 지성파에 가깝고 제가 늘 얘기하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승만 이후에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이뤄왔던 그 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인하거나 좌익에게 넘어간 그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있는 하태경 유의 좌익에게 선전선동 당했고 부한해동 당해서 탈당파가 되었죠. 탈당을 했던 인물을 말합니다. 탈당을 해서 개보신당이라고 해서 개혁보수신당을 만들었는데요. 그 개혁보수신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전향, 전향을 애매하게 한, 사실은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중에서 황장엽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력화하기 위해서 일단 탈당을 해서 유승민과 함께 당을 만들었죠. 이준석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경 씨가 드디어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침묵을 하면 이준석 쫓아낸 것 주도 시인을 한 것이다. 이제 하태경이 이준석 엄호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은 한패입니다. 유승민을 붙잡고 나왔지만은 탈당파는 엄격하게 말하면 강철, 김영한 주사파, 항장엽 주사파가 권토중래를 위해서 유승민을 붙잡고 탈당을 해서 새로 당을 만들고 또 새로 공작을 해서 들어간 파입니다. 그래서 김무성하고 좀 다릅니다. 나경원도 탈당 직전에 탈당을 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나경원도 우익 딥스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우익 딥스가 광범위하게 규합을 해서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내각제였습니다. 사실 하태경, 유승민 유의 좌파들은 내각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각제는 딱 중간 권력 장악을 위한 중간 단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유승민 씨는 조금 다르겠지만 하태경 류는 마치 중국 공산당과 같은 그런 권위주의 시스템을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보다는 선거보다는 당이 조직을 장악해서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권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이는 정치꾼들의 더러운 전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우익 딥스 그룹과 유승민을 호습한 전향 주사파들, 그 사람들이 이준석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사실은 청년이라는 이념형 조직을 만들어내서 실제로는 외부에서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는 그런 세력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일단은 이준석, 하태경, 유승민 유의 탈당파들이 비탈당파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서 비탈당파라고 하는 것은 우익 딥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누구인가? 윤석열은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주류인가? 주류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국민의힘 내부는 그래서 크게는 전혀 국민의힘의 그 주류가 아닌 윤석열과 함께 하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우익 딥스 세력, 그리고 유승민, 하태경 류의 탈당파, 그리고 좌파 성향의 국민의힘, 이 세 개를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있고 탄핵에 대해서 훨씬 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법적인 또는 범죄적인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을 소추하고 의결하고 또 판결하는 그 과정에서는 법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판결하고 같습니다. 증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정치만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타반세기 25년 정도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법과 이념과 학술 그리고 지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권력만 난무하는 세계란 무엇인가, 그게 북한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만 난무하는 세계를 막으려면 몇 가지 좀 장치들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야당이 살아있어야 되고 언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조금 그래도 물음표를 제기하고 견제해줄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과 언론과 젊은 지성들이 모두 탄핵돼 한패가 돼버렸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탄핵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셨다고 해서 전혀 탄핵 국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 국면에서 크게 저는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순리를 따르겠다, 순응하겠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하고 헌법에 반해서 수사를 받겠다. 헌법에 대해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최고 권력으로 부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검찰의 일원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를 비서로 삼으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같은 정통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5년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권력적인 난맥을 낱낱이 다 공개적으로 보여준 그런 면에서 또 굉장한 인물이다. 제가 그렇게 늘 얘기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하야를 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대적인 국민의 각성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